없으니까. 차오선수가 유일하게 대면 뛰기를 하는데, 차오선수 대면 뛰기는 다른 선수의 꾸준히 트레이닝을 해야만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차오선수가 대면 뛰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고요. 리엔과 민혁 선수가 우리가 원인으로 1m 75cm 1m 70cm 대표팀에서 모두 한번 기억하고 있고요.
자, 이제 끝이 나네요. 역시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자, 파워. 좀 긴장하시길 바랍니다. 긴장한 사정이 넉넉합니다. 아, 쉽지 않은 것이에요. 자, 유일한 전면 뛰기. 네, 유일하게 지금, 아, 네, 호흡을 잡아드리고, 아이스의 파워. 자, 땅을 보고 있다가, 그리고 한 번은 넘기 바랍니다. 넘어줘야죠. 그렇습니다. 자, 전면 뛰기. 전면 뛰기. 자, 지금 스파이크만 실었으면 승리 넘을 수 있습니다.